오늘 오후에 좀 힘들었잖아요. 긴급 수혈을 받는 느낌. 지금 이 칵테일로? 네. 유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저번 예거 베이스로 칵테일 기억하시나요?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이번에 역시 썬데이 서울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칵테일인 것 같고 예거 마이스터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칵테일 보여드릴게요. 이런 씨. 이번 칵테일의 이름은 비치. 비치. 비치가 아니라 비치. 해안가, 바닷가, 비치. 이제 발음 잘못하면 이제 욕이 돼버리죠? 비치 이러면서 이제. 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나? 네, 고민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바닷가를 뜻하는 그런 해안가를 뜻하는 비치. 저번에 썬데이 서울은 빨간 예거 베이스 칵테일이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파란 예거 베이스 칵테일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재료는 예거 베이스고, 그 다음에 블루 큐라소, 그리고 슈가 시럽, 라임 주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가 들어가요. 원래 레시피에는 라임 믹스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저는 라임 주스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쉐이킹 하는 칵테일이고,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도 역시 스프라이트 사이다가 들어갑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베이스인 예거마이스터는 15ml가 들어가고요. 블루 큐라소 15ml, 박대리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을 책임져줄 슈가 시럽은 4분의 3온스, 자, 라임 주스는 15ml가 들어가고요. 파인애플 주스는 60ml, 2온스죠? 자, 썬데이 서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스턴 쉐이커 안에 제가 얼음을 미리 넣었는데 녹은 물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스턴 쉐이커로 신나게 쉐이킹. 이번엔 파인애플 주스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강하게 쉐이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 사이다를. 안 돼. 괜찮아요. 연출된 거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거품층을 충분히 내주시고. 자, 완성됐습니다. 비치. 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드셔보세요.
흔히 블루큐라소 들어가면 색이 진짜 막 파란색이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예거를 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약간 청록색? 그 막 흔히 초등학생 때 막 어릴 때 막 크레파스로 막 미술 시간에 하잖아요. 그때 막 애들이 항상 이런 색을 그릴 때 파란색, 초록색이라고 안 하고 항상 비치색이라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딱 그런 색 같아요. 저는 미술 쪽을 잘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예거가 들어가면 맛이 좀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데이 서울도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거는 예거의 빨간 맛? 얘는 파란 맛.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호불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예거 콘테스트로 만들어진 칵테일인데 저도 화요 콘테스트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은 대부분 보드카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선데이 서울, 비치 이런 칵테일을 예거가 아니라 보드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예거의 그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조금 더 호불호를 없애고자 무난한 맛있는 맛을 만들고자 보드카 베이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예거로 원래 레시피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 네. 박대리가 예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또 모르죠. 얘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감기약이 진짜 나면 그것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건 되게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오후에 좀 힘들었잖아요. 긴급 수혈을 받는 느낌. 지금 이 칵테일로? 네. 당 충전. 구독자 이벤트 112 수기로 214명의 그런 닉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박대리가 다 적었죠. 긴급 수혈 성공했습니다. 대성공.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